자, to whom it may concern.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야.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 관심이 있을지도 또는 이해관계가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거의 뭐 담당자에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 I am writing this email concerning one of your products. 자, 나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이 이메일을 쓰고 있다. 이런 뜻이지. 뭐에 대해서? 당신의 제품 중 하나에 대해서. The image on your product, Indian green suit, is not of an Indian dance, but a Korean one. 이거죠. 인디안 그린 스프. 이거는 습의 이름이 인디안 그린이라는 거지. 인디안 그린 습이라는 당신의 제품 그 위에 있는 이미지는 제품의 표지 사진 정도가 되나 봐. 자, 그 사진은 나데이 법이죠. 인디안 춤, 인도 춤이 아니라 한국 춤이다 이런 뜻이죠. 이 원이 가리키는 건 댄스고. The image shows 부채춤, a traditional Korean fan dance. 자, 그 이미지는 부채춤을 보여준다. 부채춤은 한마디에서 동격이죠. 자, 전통 한국의 부채춤인 거지. 자, it is clear that 가죠, 진주어인 거 눈에 다 보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진주어의 부분이야. 자, 요거 한 것은 분명하다. In the image, the dancers are wearing traditional Korean dress. 자, 그 이미지에서 춤꾼들은 전통 한국 의상을 입고 있는 건 분명하다. I searched online for images of one Indian fan dance, and of course, it looks very different from a Korean one. 자, 나는 온라인에서 search for죠. look for 같은 뜻이지. look for 해도 되고. 자, 인도 부채춤의 이미지를 검색해 봤다. 그리고, 물론, it looks very different from. 한국의 부채춤과는 굉장히 달랐다. 이렇게 쓰죠. different from이 수거잖아. I know that your company is putting a lot of effort into presenting authentic flavors, but I am afraid that this one small mistake could damage your company's reputation. 자, 나는 안다. 접속사 되게 생략됐다는 거죠. 자, 당신의 회사가 put on effort는 어디에 노력을 기울이다 이런 뜻이거든. 인투까지 붙었잖아. 진정한 맛을 프리젠트 표현하기 위해서 또는 진정한 맛을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건 안다. 하지만 나는 유감스럽다. 접속사 되시지. 이 하나의 작은 실수가 당신의 회사의 평판을 손상시킬까봐 염려스럽다. I sincerely hope that you correct this as soon as possible. 나는 진심 어리게 희망한다. 접속사 되시죠? 자, 당신이 이것을 가능한 한 빨리 수정하기를, 바로잡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빨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s 원급 as possible은 as 원급 as 주어 can으로 바꿔 쓸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Sincerely, Susan Lee. 진심으로 Susan Lee가 이렇게 썼습니다. 결국 뭐라는 거야, 얘? 바꾸라는 거지? 사진 바꾸라는 거야.